그냥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는데요. 이번에는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서로 등을 한번 맞대주세요. 자, 내 옆에 있는 절친이 꿔달라고 하면 얼마까지 꿔줄 수 있다. 정확히 액수를 만원까지 쓰세요. 야, 질문 좋다. 데리고 하나, 좋아. 둘, 셋, 쓰세요. 좋다, 질문.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. 자, 썼습니다. 자, 한 템씩 보죠. 3, 2, 1, 됐습니다. 자, 먼저 이정 씨와 김은국 씨부터 보도록 할게요. 자, 김은국, 이정. 하나, 둘, 셋, 공개. 이정, 오. 오. 와. 1억 2천 이정 씨 적으셨고요. 내가 능력 있는 만큼 다 빌려줄 수 있다. 이정 씨, 1억 2천 뭐 전세 보증금이에요? 얼마예요? 제가 지금 전세 대라 이제 1억 2천 가지고 어디 가라고. 아니, 정확한 금액이 있어서. 이정 씨가 1억 2천을 쓰신 이유는 뭐예요? 네. 제가 뺄 수 있는 돈이. 오. 그게 어떤 적금 현재. 들어가 있는 돈이. 2천은 현찰로? 지금 뺄 수 있는 게. 그러니까 뺄 수 있는 돈을 다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근데 김은국 씨는 내가 능력 있는 만큼이라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중요하네요. 얼마 정도? 애들 둘 키우는데 이상 없고 남은 거는 다 주고 싶죠. 오. 그게 남아요? 남냐? 네? 마이너스 통장 아닙니까? 마이너스 지금 많이 채웠어. 충분해. 보겠습니다. 하나, 우와. 둘, 셋. 아니, 10만 원인데 10억. 와, 네? 아니, 10억? 언니는 10억 빌려줄 수 있고 홍진영 씨는 10만 원. 자, 여기서 저 짚고 넘어가겠어요. 당황했어요? 퀴즈예요, 퀴즈. 짚고 넘어가겠어요. 제가 1,000만 원 쓰는 이유는 제가 벌면 부모님한테 가요, 돈이. 그래서 그 돈을 제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. 근데 1,000만 원 정도는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니한테 안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야. 내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 감독님이 선택하시네요. 아,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네. 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액수가 적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적은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진영이는 자기가 큰 목돈을 움직이질 못해요. 근데 자기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돈 중에 가장 큰 액수를 적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 모두 마찬가지예요. 해줄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다 해주고 싶다 하셨고요. 자, 그러면은 진훈, 미르. 미르, 하나. 기대되는데요. 둘, 금액을 못 쓰겠더라고. 뭐야, 뭐야, 안 보여. 이거 작게 읽어드릴게요. 네. 찰영이가 꿔달라면 정말 필요한 거라 필요한 만큼. 다. 지금 괄호 열고 받을 생각 없고, 괄호 열고 보증은 안 되고. 보증은 안 되지만 현찰은 미룬 필요한 만큼 미룬 10억. 와. 물론 제가 이 돈이 없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도 진훈이를 알아요.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해서 그래서 아빠가 진훈이 정말 좋은 친구다라고. 그럼 아버지가 10억을 빌려줄 수 있어요?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선산 이런 거. 산이라도. 아버지한테 진현 10억 필요하단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산을 팔아서 빌려주실 거예요. 진짜로? 거. 아니 저기 어느 지역을 어디 국도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국도가 한 15분 지나가는데 거의 다 미르네 아버님 산이라는 거야. 깜짝 놀랐어요. 그 산을 팔아서라도. 산을 팔아서도 빌려. 진우 씨도 진우 씨지만 미르 씨가 진우 씨 사랑을 대단하네. 미안해요 진짜. 네. 진우나. 싫었을 걸. 네. 진짜 잘하는 거야. 진짜 갑자기 미안해. 한번 알아주세요. 일로 와. 진짜. 미안하다 진짜. 아니,